네, 처음 쳐보는 기타입니다. 네, 처음 쳐보는 기타입니다. 투.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 타임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처음 보는 기타 정말 충격적이죠. 네, 처음 보는 기타 3. 자, 이게 리켄베커 지난 시간에 했던 것보다 가격도 더욱 비싸고 그리고 스펙도 더욱 충격적인 바로 그런 기타 325 정말 C64입니다. 충격적이에요. 합성사진 아닙니다. 네, 참, 그리고 정말 뭐야 이게. 진짜 아 이게 그리고 사실 지금 이렇게 또 보시면 별로 안 와닿을 수 있어요. 얼마나 작은지. 이게 지금 스트라토캐스터라든가 이런 게좀 옆에 있으면은 좀 티가 날 텐데. 정말 스트라토캐스터 하나 신기합니다. 보여드릴까요? 네, 기본 스트랫 하나 들어보죠. 자, 같은 야, 현상. 여기 이러면 다, 아니 그러니까 싹 뒤로 숨을 수 있겠죠? 네, 완전히 안 숨을 수 보이시죠? 있죠. 네, 대가리만 보이죠. 예. 네, 그래서 요렇게 전장 차이가 10cm 정도 납니다. 넥 차이가 어느 정도 될까요? 이만큼 차이 나네, 이만큼. 네, 저게 예, 98.5cm거든요. 그래. 팬더 스트라토캐스터가 얘는 88.5cm로 본 적이 10cm. 없는 네, 그런 전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건 스케일 길이. 스케일 길이가 21인치. 우리가 아무리 작아도 사실 21까지 보게 되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 네, 뭐 24는 꽤 있죠. 예, 24는 좀 있는데 좀 있어. 21은 진짜 이거는 뭐 제가 이제 집에서 미니 기타, 어쿠스틱 기타 치잖아요. 그것도 이것만큼 작은 느낌은 아,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치다 보면은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코드를 잡으면은 휙 넘어가 있어요, 손이. 그렇죠. 네. 그래서 그거를 적응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가격은 586만 원이고요. 자, 325C64. 그렇습니다. 뭐 일단 지난 시간에 저희가 리켄베커 브랜드 설명을 하면서 말씀드렸지만 가장 최초의 일렉 기타를 만들었다라는 걸로 전설이 된 그런 브랜드죠, 리켄베커. 뭐 유명한 아티스트들이 워낙 많이 사용을 했었고, 뭐이 리켄베커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한 정보를 원하시는 분들은 여기다 카드 달아드릴 테니까 지난 시간에 330W 가서 한번 복습을 하고 오시고요. 네, 요거는 이제 64년에 탄생한 모델입니다. 325C64의 그 특징만 좀 간단하게 살펴보고 넘어갈게요. 일단 세미알로우인데 구멍이 보이는 데 없죠? 없고 약간 체인버처럼 뚫어놓은 이게 것 같습니다. 위에 쳐보면은 좀 소리가 빈 소리가 나죠. 네. 그렇습니다. 요런 특이한 세미알로우 바디 쉐입, 그리고 세 개의 싱글 코일 픽업, 이것도 아주 독특하죠. 픽업 구성도 이렇게 픽업 셀렉터마다 좀 약간 그 중간에 쌍홈으로 갔을 때 되게 독특한 그런 구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도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21스케일의 숏스케일은 이런 모든 보이싱을 더욱 손쉽게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아, 그렇다고요? 네, 이게 일단 희소 가치에 있어서는 굉장히 의미가 있을 것 같기는 멋있죠. 한데, 네, 좀 다루기 쉬운 기타는 확실히 아닙니다. 자, 올메이플이 또 특징적이고요. 선생님이 또 들고 계시니까 더 작게 느껴지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지 않아요? 뭐 그렇죠. 나 예. 자, 요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브리티시 인베이전을 대표하는 그냥 그런 사운드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사운드 홀이 없는 세미 할로우, 그리고 뛰어난 내구성을 가진 메이플 18시 샌넥 넘어가요. 이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두텁게 올라 로즈우드가 굉장히 두텁게 올라가 있죠. 예. 그 지판에. 네, 얘네들은 좀 그다음에 다 두껍게 올리나 봐요. 네, 좀 넉넉하게 네, 올립니다. 넉넉하게 올립니다. 여기에 또 토스터 탑 픽업 세트 3개, 요것도 되게 특이한 구성을 가지고 있고요. 토스터라 그래요? 네, 와, 토스터 탑. 이거 네. 진짜 이 빵, 이거. 네, 빵을. 그러네요. 스펙 살펴보겠습니다. 가격은 586만 원. 충격적이죠. 그나마 권속가는 730이에요. 자, made in USA이고요. 전장 88.5cm, 일반 스트렛에 비해 10cm가 짧습니다. 무게는 3.02kg, 그리고 두께는 40 플러스 2mm인데 두께인데. 저 위에까지 재면은 52mm가 나옵니다. 12프렛 뒤뚤레는 72mm로 굉장히 어디야? 컴팩트합니다. 70, 이거 12가 12. 여긴가? 여기 네, 나온다. 그렇습니다. 12에 또 이게 점두 개도 아니야. 네, 헷갈리게. 할라버튼 했어요. 네. 얘다 그래서 싱글이라서 그래요. 네, 12프렛 뒤뚤레가 72입니다. 탑은 메이플 바디에 메이플 하이글로스 폴리 피니시. 그리고 요게 메이플렉이네요. 메이플렉에 굉장히 두툼하게 로즈우드를 어우, 올린 이렇게 그런 많이 심지어 형태죠. 코팅도 해놨어요? 네, 헤드머신은 디럭스 빈티지 레프로 헤드머신을 가지고 있고요. 네, 그리고 베이클라이트 너트입니다. 베이클라이트. 너트 너비는 41.402mm 로즈우드 지판이고요. 지판 확률 반지름 7.25인치 184mm, 굉장히 브라운관 형태의 볼록한 지판 공유를 가지고 있고요. 스케일 길이는 21인치. 이게 가장 충격적이죠. 여기서 533.4mm. 저기까지, 여기서 여기까지, 그렇습니다. 53cm밖에 안 돼. 네, 원래는 저희가 깁슨 스탠다드가 629, 예. 그리고
팬더 스탠다드가 648입니다. 네, 21프렛까지 있고요. 빈티지 토스터 탑 싱글 코일 픽업 3개. 토스터처럼 생겨가지고. 아, 네. 토스터 탑. 네, 토스터에 탑처럼 생겼죠. 뭔가 빵 들어가 있는 것처럼. 그렇죠? 이게 근데 생긴 거는 험버커인데 싱글입니다. 싱글. 네. 싱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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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싱글. 네, 그래서 이게 어떻게 구동이 되느냐. 1번으로 해놓으면은 브릿지 픽업, 브릿지 싱글만 구동이 되고요. 그리고 2번 포지션에 놓게 되면은 3싱글이 다 들어옵니다. 네 개 다 넣으면 넥 싱글이고요. 네. 자, 컨트롤은 투 볼륨 투 톤, 그리고 하나는 믹스 컨트롤. 저건 아웃풋을 되게 독특하게 사운드를 만져주는 그런 느낌이고요. 그 다음에 3웨이 토글 픽업 셀렉터입니다. 그리고 브릿지는 롤러 브릿지, 악센트, 비브라토 테일피스가 장착이 되어 있어서 저기다가 이제 암 연결하시면 아밍이 가능한 모델입니다. 의외로. 네, 바로 네. 사운드 모니터 해보겠습니다. 네, 가보겠습니다. 네. 와, 찝찝해. 진짜 미묘하다. 솔리디안. 네, 낙원상 가스기. 가운데. 어우. 맞아. 톤이 막 변하네요. 감당하기 쉽지 않은 톤이다. 영상 처음 보신 분은 내가 기타 개판을 친 것 같다. 뭐 저런 애가 리드라고 생각했는데. 아 진짜 이 감당할 수 있는 감성을 좀 넘어선 것 같아. 와 뭐가 이렇게 선생님 준비 되셨나요? 한숨이 절로 나오네. 자, 네 가보시죠. 애플리하면 이렇게 되더라고요. 네 맞아요. 넘어가 네, 넘어갔네요. 네. 네 이렇게 잡고 해야 되니까 이렇게 잡겠습니다. 어우 쨍쨍거려. 325는 아닌데 그 로얄 엘버톨에서 CCR이 공연할 때 330으로 쳤어요. 아, 크라우드 메리. 그래서 좀 비슷할 거야. 뭐. 이게 하이코드 잡을 때 이렇게. 손을 아주 그냥 이렇게 옹골차게 예. 잡아야 겨우 들어갑니다. 마샬 게인.
훨씬 더 잘 어울리는 그니까. 느낌이 좀 나긴 납니다. 그, 브리티시 인베이전. 확실히 그때 그 느낌 그 감성. 예. 네. 자, 메이킹 한번 아, 들어보겠습니다. 그 7.25로 하니까 이 작은 데다 7.25니까 초킹만 하면 한음종 초킹 다요. 아. 아, 그 이거에 다. 그렇겠군요. 그래갖고 소리가 끊기네요. 근데 고생하셨습니다. 아, 근데 좋네요, 소리. 기타 진짜 못 치는 것 같다. 라는 얘기가 되겠죠. 밴딩 감성이 일반적이지 않다라는 네. 걸 계속해서 몸소 확인해 주셨습니다. 네. 자, 그리고 정말 여러 테이크를 쳐갖고 겨우 건진 네, 김윤종이 오늘 가장 고통스러워했었던 시연 네, 마저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뿅! 고생하셨습니다. 네. 오버드라이브만 쓰신 거죠? 아까요? 네, 오버드라이브만 시켓스만 했는데 네. 레드락스는 좀 안 어울리니까. 네. 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정말 어우 이 보통 감성이 아닌 네. 감당하기가 좀 쉽지는 않은 기타 325 C64 같이 보셨고요. 선생님부터 바로 한 주평 드리겠습니다. 이방원 드리겠습니다. 그런가요? 네. 그럼 얘가 있음으로 해서 팬더랑 깁스 나왔으니까. 아, 최대의 업적은 이어 세종을 낳은 것이다. 아, 네. 이방원이요. 네. 네. 아, 야, 충격적이네요. 기분 좀 멘탈 나갔어요, 지금. 이걸 그렇게 열심히 치드니까 나가 버렸잖아. 뭐요? 네, 한 주 편지겠습니다. 밖으로 나가버리고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네, 그만큼 이 감성이 쉽지 않았다. 네. 아, 이렇게 뭐
뭐 한번 요거를 그냥 해석하자면 뭐 그렇게 네. 볼 수가 있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쉽지 않다. 네, 저는 지난 시간에 쨍글벨 드렸었잖아요. 네. 얘는 그거보다 한 단계 더 위로 쨍글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쨍글벨. 네, 진짜 정말 쨍쨍하네요. 사운드 쨍알쨍알한 그 사운드 쨍글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점수 드릴게요. 점수는 신기하고 좋은데요? 네? 그 뭐 나쁘지 않습니다. 네. 그래도 넌 개성이라도 있다. 그러니까 둘 다 개성 있지만 몇 대 몇 대 몇? 8.5, 7.5, 7.5. 네. 네, 정말 우리 아직까지 범인들이 이해하기에는 조금 네. 쉽지 않은 영역의 그런 기타. 네, 저희가 3여. 그리고 그 그 시절 때 음악을 제가 그렇게 막 그 시절 때 못 살았고 안 태어나가지고 네, 잘 그 감성이 그 감성 모를 수도 피에 흐르지 않기 때문에 네, 그래서 선생님이 들고 치셨을 때 훨씬 더 잘 어울리는 네, 그런 맞아요. 밸런스가 그, 나오는 거 그거는 같아요. 확실한 거 같고 네. 저, 뭐 저는 뭐 80년대 그 저기 헤비메탈 그렇죠, 네. 뭐 LA 메탈 유행할 때 거시기라고 우리는 리켄베커 감성이 네, 좀 거시기 메탈은 또 뭐야 우리 리켄베커 감성이 익숙하진 않죠 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전통과 혁신의 충격과 공포의 브랜드 네, 리켄베커 같이 보셨고요 네 이렇게 뭐랄까 누군가에게 타겟팅을 차마 할 수 없는 네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의 스스로의 결정과 스스로의 감만 믿고 접근하셔야 되는 그런 브랜드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뭐 이 기타는 근데 그건 있을 것 같아. 분명히 이 기타를 사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존재하고. 아니 사실 갖고는 싶어 나도. 뭐. 갖고 싶어. 갖고 감당할 자신이 없는 거지. 네. 자 그렇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3이오 씨 육사 같이 보셨고요. 다음번에 또 리켄베커의 우리는 약간 이해하기 어렵지만 그래도 역사와 전통의 재미있는 세계는 나오는 대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해 주시죠. 네, 이 기타를 기다리셨던 분명히 매니아층 분들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얼른 오셔서 업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 타임스. 네, 수고하셨습니다.